고2 모의고사 이제 화학원 20번이고요.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이지만 오히려 좀 보면은 되게 간단한 걸 좀 담고 있어요. 이제. 그래서 주목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이제 C의 몰수분의 그다음에 전체 기체의 몰수가 있는데 여기에 좀 어떻게 되느냐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를 합니다. 여기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는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 이 말은 뭐냐? 여기가 어쨌든 이거 반응 완결 지점이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반응 완결됐다라는 말이 뭐냐? B가 W g 들어왔을 때 반응 완결됐다면 완전히 반응이 끝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뭐만 있냐면 기체 C만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. 알겠죠? 자, 그러면 여기서 기체 C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게 뭐냐? 자, C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 몰수분의 C밖에 없어. 그럼 여기 X는 얼마일까? X는 당연히 1이 될 거예요. 그쵸? 일단 요거 바로 구해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Wg일 때 B의 몰수는 얼마겠느냐?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W에서 2W까지 증가했어요. Wg 증가했습니다. 그럴 때 여기가 1.5네요. 1.5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. C의 몰수는 얼마야? 아까 이게 1이었으니까 그럼 몇 몰이 생겼겠냐? 라고 봤더니 B가 Wg 들어왔을 때 전체 개체가 48리터예요. B는 1몰의 부피가 24리터니까 C는 2몰이 썼겠구나. 전체 개체 몰수니까 C가 2몰 있을 때 여기에 B가 몇 몰 들어왔을 때 1.5 나오겠냐 라는 거죠. 그러면 1.5는 2분의 3이니까 여기도 1 되겠죠. 따라서 여기에 현재 자, B가 얼마 있으면 Wg 있으면 이게 얼마다 1몰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알겠나요? 그래서 1몰이 들어왔고 이렇게 이제 변했더라 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뭘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. 뭘 알 수 있는 거냐? 자, 봐봐요. 여기 B가 1몰이 들어왔을 때 1몰이 들어왔을 때 C가 얼마 생겼죠? C가 얼마 생겼어요? 2몰이 생성됐단 말이에요. 그럼 그럴 때 A는 얼마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. 근데 어차피 B나 C는 계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고 얘가 1 들어가면 따로 들어갈 게 없죠. 여긴 당연히 1 들어가는 거. 이런 방식으로 1:1:2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거는 뭐가 있느냐? 이 첫 번째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가 반응이 완결됐음에도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그런 거냐? 계속해서 기체의 몰수가 일정하게 증가했다는 얘기예요. 그 말은 뭐냐면 반응 전 계수와 반응 후 계수 반응된 계수의 합과 반응 후 계수의 합이 똑같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알겠습니까? 이런 거를 아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다 나왔네. X는 얼마예요? 아까 1 나왔었고 X1이었죠? 그 다음에 스몰 B 얼마였어요? 1. 그 다음에 스몰 c는 2 되고 그 다음에 b의 분자량인데 wg 있을 때 1몰이니까 b의 분자량은 w였다. 그럼 얼마가 돼요? 4분의 w 돼서 답은 2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고 그래프가 이제 좀 복잡하게 나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소멸되어야 되나 라고 고민이 많을 텐데 고의 문제는 다 좀 어려워 보이는 척 하면서 쉬운 문제밖에 없어요. 20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끝나죠. 고의까지는 내가 배운 게 뭔지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만 고려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